6.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주까지 후보 등록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후보들이 토론회와 거리 유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. 이계상 기자입니다. 광주 전남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,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모두 423명의 지역 일꾼을 이번 6.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. 총 966명이 후보로 등록해서 2.2: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여기에다 광주와 전남에서 한 곳씩 두 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새로 뽑게 됩니다. 저마다 당선의 꿈을 갖고 지방선거에 도전한 후보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합니다.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목요일인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로 13일 동안 본선 경쟁이 펼쳐집니다. 선거 구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에서 후보들은 얼굴 알리기와 공약 경쟁에 나서고 유세 차량을 타고 표밭을 누비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기간 동안 각 가정에는 후보별 선거 공보물이 일괄 발송되고 선관위는 이번 주 중으로 후보 명부를 작성해서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 동안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사전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